예, 오늘은 배수기를 맞아서 배수가 거의 없는 배수구를 하더라도 소량으로 이루어진 저수지를 한번 찾았습니다. 예, 저기가 네, 모뚝 지역인데요. 예, 모뚝 문원기 쪽에 저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모뚝 문원기 쪽에 이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 저수지는 예, 모뚝 면을 찾아봐도 물을 빼는 물대롱이나 물을 빼는 시설이 없습니다. 모종도 없고요. 물을 빼는 시설이 없고 오로지 배수를 한다면은 한몇년 전에는 저배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호수로 이렇게 소량의 물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배수기 시절 계곡지 상황과 어울려져 가지고 아늘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소류주입니다. 제 오늘은 한 거의 상류권에 한 완전 상류는 아니지만 거의 중상류권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상류권에는 수심이 메다권 내외, 그러니까 메다권 내외고 제가 자리한 부분은 긴대가 수심이 약한 1.2에서 1.5m 정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 수물나무가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수물나무가 엎어진 곳에는 수심이 약한 2m가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쪽 포인트도 역시 수심이 깊게 나오고요. 저쪽에 갈수록 수심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아, 적당한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말풀도 적당하게 올라오고 아주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낚시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력 미끼는 새우입니다. 주력 미끼는 새우인데 왼쪽 두 대의 낚싯대에는 네, 옥내림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 옥내림을 두 대를 편성한 이유는 차차 대편성하는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야, 기본적인 이제 대의 선택을 마치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우의 좋은 입지를 구경하고 싶습니다. 자, 아직 해가 좀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부지런히 정리를 하고 풍광 좋고 아름다운 저수지에서 또 하룻밤을 맞이할까 합니다. 예, 이제 케미를 걷고 본격적인 밤낚시를
를 시작합니다. 예, 이곳 저수지는요, 20년 전에 제가 뭐 가장 많이 찾았던 저수지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이 저수지가 가지는 몇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이 저수지에는 곡물류 미끼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콩이라든지 옥수수 그리고 떡밥 뭐 이러한 곡물류 미끼에는 아예 뭐 입질이 전혀 없었는데요. 오로지 뭐 새우 아니면 지렁이 미끼에 입질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자정, 그러니까 밤 12시가 넘어서야지 이제 본격적인 붕어의 입질이 계속 이렇게 시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의 뭐 12시 전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였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오늘은 총 8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낚싯대를 8대를 편성했는데 6대는 새우 미끼로 해서 참 새우 낚시의 뭐 좋은 지올림도 구경하고 싶고요. 2대는 조금 실험적으로 옥내림 낚시를 참 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2대를 편성했습니다. 자, 20년 전에 이곳에는 전혀 곡물류 미끼가 듣지 않았는데 아마 이렇게 낚시꾼들이 자꾸 찾아와서 옥수수 미끼로 이 붕어의 질을 좀 바꿔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옥수수 미끼가 통할지 안 통할지 한번 궁금해서 편성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 상당히 조항이 부진합니다. 뭐 배수가 시작되면서 무언가 이 기상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화성도 뭐 지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여러 그러한 이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강이든 저수지든 뭐 배수를 하든 안 하든 전반적인 조항이 부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옥내림 낚시 토종터에서 옥내림 낚시를 한다는 것은요, 기상이 좋지 않을 때 바닥에서 입질이 전혀 없을 때 하나의 뭐 대양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에서는 전혀 입질이 없고 뭐 옥수수 내림 낚시에서 덜커덕 뭐 입질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뭐 경험을 했습니다. 기상이 좋은 날은 오히려 옥수수 내림에 잔챙이한테 코피 터지는 그러한 뭐 경험을 많이 했는데 요 근래 기상이 조항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기상의 대양마로 옥내림 두 대를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밤이 되고 이 케미 불빛을 뭐 보고 있습니다. 뭐 아마도 이 새우 미끼는요. 자정이 넘어가야지 뭐 입질을 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날씨가 이제 이곳은 뭐 시원한 뭐 계곡 형태를 지니니까 해가 딱 떨어지니까 상당히 살살한 뭐 그런 기운이 듭니다. 이제 겉옷을 좀 입고 본격적으로 이제 뭐 지부를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멋진 쫄림을 바랬는데 거의 이제 12시가 다 되어가는 11시 한 20분경에 아주 작은 붕어가 찌를 가지고 가는 입질을 한번 받았습니다. 붕어는 정말 노란 게 상당히 예쁩니다. 멋진 쫄림을 내심 기대했는데요. 그래도 뭐 첫수니까
뭐 기분은 좋습니다. 토종터의 노란 황금봉입니다. 이놈은 뭐 바로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 21일,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5시 30분 정도가 되었는데요. 야, 모처럼 참 황소 개구리 소리에 참 기가 멍멍한 그러한 하룻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붕어 조왕은 20cm를 넘긴 붕어를 한 수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이 저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붕어 조항이 그렇게 좋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꽝이 많고요. 그리고 아주 먹성이 강한, 오늘과 같이 아주 호기심이 강하고 먹성이 강한 그러한 붕어들만 먹이 활동을 하는 조건이 계속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이 붕어가 잘 먹지 않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야, 정말 딱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전체적인 붕어 조항이 떨어지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지인들이 3연속 꽝이라든지 4연속 꽝,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꽝을 치고 다니는데요. 꽝을 친다는데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조항을 분석해 보니까 오늘 그리고 낚시터에 이래 앉아보니까 정말 무언가 맞지 않는 조건이 계속 연출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그 연장선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월척은 잡으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이 배수기철을 맞이해서 월척은 잡지 못하더라도 한 8치 25cm 이상의 붕어의 한 서너 번의 입질을 내심 기대한 것이 사실인데요. 야, 근데 사이즈가 20이 넘지 않는 붕어만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여겨집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꽝을 친 조항과 같았습니다.
혹시 이 조항이 부족을 하니까 만에 하나 뭐 옹내림 낚시 두 대도 이제 편성을 해봤는데요. 야, 옹내림 낚시에서도 20cm가 넘는 붕어가 나오지 않고 바닥 새우 낚시에서도 찌를 계속 갉아먹는 입질과 급하게 올라오는 입질, 뭐 이러한 입질만 몇번 나타나는 것이 뭐 금일 조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비단 이 저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조항이 부진하다는 거. 정말 원인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원인 때문에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지만은 감히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기에 무언가 꾸준히 맞지 않는 조건, 특수한 이벤트가 한 번은 있어야지 조항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전체적인 붕어낚시 조항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금일 조행은 지금 바로 대를 접고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더 앉아 있어 봤자 6치급의 붕어의 입질만 받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참, 꽝을 쳤지만은요, 잔챙이 붕어로 꽝을 쳤지만은 정말 한번 와보고 싶은 곳에서 정말 경치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하룻밤 보내는 걸로 만족을 하면서 오늘 금일 조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